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 지도학과 1학년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가 동작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줄 스포츠 지도학과의 송준기 나와주세요! 오! 안녕하세요. 스포츠 지도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이수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눈 비둘기 자세입니다. 자, 일단 따라해 주세요. 네. 일단은 네. 누워줍니다. 누운 상태에서 네. 두 다리를 굽어 펴주세요. 네. 펴주고 오른 다리를 왼 다리에 이렇게 올려주세요. 올렸습니다. 올려준 상태에서 두 손을 왼쪽 정강이에 깍지를 껴주세요. 깍지를 껴주고 자신의 몸으로 끌어당겨주세요. 최대한 끌어당겨주세요. 안 당겨지는데요? 그리고 제가 좀 도와줄게요. 조금 후 내쉬어주세요. 5초만 있을게요. 5, 4, 4, 2, 1. 자, 두 번째 동작도 누워서 하는 자세예요. 자, 이거 두 번째 자세는 물고기 자세라고 하는데, 자, 누운 상태에서 두 손을 엉덩이 밑에 넣어주세요. 이 자세에서 제일 주의할 점은 허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배랑 다리 근육을 통해서 올라올게요. 올라와서 정수리를 바닥에 대줍니다. 괜찮으신가요? 이거 맞나요? 잘하고 있나요? 빨리 끝내주세요. 그러니까 숨 쉬어야 돼요. 숨 쉬어야 돼요. 후. 세 번째 동작은 비튼 뱀 자세라고 엎드려서 하는 동작이에요. 그 다음에 두 손을 가슴 쪽에 대고 천천히 올려주세요. 올려주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왼쪽 다리를 볼게요. 숨을 뱉으면서 다시 돌아올게요. 그 다음에 다시 들이마시면서 오른쪽 다리를 볼게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토끼 자세예요. 토끼 자세. 토끼. 토끼 아닌데. 토끼 자세는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네. 손과 이마를 네. 바닥에 대줘요. 이 상태에서 네. 두 손을 등 뒤에 깍지를 껴줄게요. 네. 정수리를 바닥에 대줄게요. 바닥에 대주고 깍지 낀 손을 천장으로 올려주세요. 네. 5초 동안만 있을게요. 예. 그리고 천천히 내려주십니다. 제가 준비한 동작은 여기까지고 이제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고 이제 커플 요가 동작을 알려드릴 건데요. 선생님은 근데 못하시겠네요, 그러면? 왜요? 왜 못해요? 없으시잖아요, 남자친구. 저 아빠랑 하면 되거든요? 손을 잡고 네. 다리를 네. 허벅지에 앉혀줄게요. 그리고 이걸 위에 딱 펴줍니다. 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별 자세입니다. 두 번째 동작은 커플 브릿지요? 네. 자, 한다. 네. 한다요. 자, 올라가겠습니다. 올라오세요. 야. 아, 이거 왜 내가 힘들 줄 해? 네. 죽을 것 같아요. 빨리 멘트 치고 빨리 끝내주세요. 아, 네. 이거는 다리 스트레칭도 좋고
팔 근육도 이제 생성되니까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내려오세요. 네. 내려오세요. 이제 조금 쉬운 동작으로 그럼 갈게요. 네. 자, 앉았어요. 마주보고요? 네. 네. 발바닥 대줘야 돼요. 네. 그리고 손을 잡아줘야 돼요. 오. 무슨 스트레칭, 스트레칭. 이게 다리 스트레칭이 엄청 나거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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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천천히 천천히 손을 내려줄게. 이렇게 릴렉스, 릴렉스. 다리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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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제가 알려드릴 커플 요가 동작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소감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처음이자 마지막 요가였던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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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